해서 최초로 엠카운트다운 포맷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피디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태국에서도 케이팝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엠카를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최초로 음악 차트쇼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엠카의 포맷으로 프로그램이 런칭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기쁘고 새롭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타일랜드 뮤직 카운트다운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하나 주실까요? 저희 엠카운트다운의 메인 슬로건도 월드 넘버 케이팝 차트쇼고 워낙 이제 글로벌한 음악 차트쇼라는 저희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태국 뮤직 카운트다운도 앞으로 글로벌 음악 차트쇼로 더 확장되어서 더 오래오래 장수하는 음악 차트쇼 그리고 태국에서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일랜드 뮤직 카운트다운 프로그램 런칭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한국에서도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태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